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자, 사회 이론가, 이제 비판 사회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특히 이 하버마스나 기든스, 울리 이백이나 존 던 같은 분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해오시면서 한국 사회를 글로벌한 변화의 맥락에서 읽어오시는 작업을 해오셨고, 최근에 특히 울리 이백의 탈바꿈이라는 메타모포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양으로 보면은 북한은 아직도 참 왕조 체제인데다가 엄청난 독재 국가이고 폭력적이고 막 이런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체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과연 어떤 틀로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에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런데 혁명 이론이라든지 기술 발전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론도 그걸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갖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탈바꿈,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동북아가 지금 급격하게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과 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제 얻게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이끌었고, 그때부터 사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시도했던 제1차 한반도 탈바꿈 시도가 엄청난 변화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바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기본 틀을 흔들어뺐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너무 뜻밖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어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가 목격했던 제1차 한반도 탈바꿈 시대와는 또 다른 어떤 동태, 동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 나름대로 좀 깊숙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낡은 틀로 우리 현실을 보기에는 이미 우리 현실도 너무 그걸 지나버렸고, 더욱이나 남북한도 그렇고 동북아도 그렇고 그 현실로 진단하기에는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현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종래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탈바꿈 이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서술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오늘의 현실이 이 필요성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가 북핵 문제고 다른 하나가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의 과거 청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 이게 두 나라 사이를 정말 더 이상 화해가 어려울 만큼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주체를 살려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과연 어떤 중심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일사불란하는 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국내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 혼란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개념이 저는 탈바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를 했는데, 이 불행한 현실이 의도치 않게 타협을 통해서, 교섭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탈바꿈 시대를 의도치 않게 열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행위자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순이, 어떤 그 엄청난 이 사회의 긴장이 응축되어서 폭발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열려지는 것이 탈바꿈인데, 바로 북핵 문제도 결국 그런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한 소통정신, 소통철학, 소통윤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제가 꼭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과 남한이 많은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서로 간에 일정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이 광복의 개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이 북한 체제뿐만 아니라 1970년대 박정희 시대의 유신 체제 같은 것도 이게 뭐 산업화다 민주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 1970년대 한국의 그 박정희 시대 때 유신 독재 체제가 이끌었던 근대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통 사람들에게 어필됐었고 또 그럼 지금 2010년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정치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과연 19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셀프 모빌라이즈,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그와 같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청사진, 그 프로젝트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우리 정말 바뀌었는가? 21세기의 한반도가 진짜 탈바꿈하고 그 20세기에 겪어왔던 것 같은 그런 냉전 체제의 유산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뭐랄까 방향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70년 과거에 대한 이해 특히 독재 체제 남북한 양쪽에 그 어떤 독재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탈바꿈 어떠한 탈바꿈을 우리가 지향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던지는데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하고 대화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생각하는 코드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김일성이 서거한 다음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씨가 바르샤바의 주재 그 북한 대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폴란드 외무성에 낸 공식 문서에 유군 통치라고 김일성 죽은 김일성 사인을 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김평일 씨가 한 1년 넘어 그러니까 대사직 공식적인 대사가 없이 그냥 와서 살았던 근데 그 굉장히 북에서의 그 외국과 다른 대화 파트너를 대할 때 북의 그 사유 방식이 어떤 거라는 잘 보여줬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회 이론의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을 그 개념에 비추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자 어떤 국제 정치적인 질서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제 읽어 가시려는 그런 시각을.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 인상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는 과장하지 않은 unprecedented라는 표현, 그러니까 전대미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정확한 형용사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 디멘션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인류세라는 용어가 대표되고 있는 더 이상 환경이나 자연이 근대인들이 생각했던 죽어있는 자연이 아니고 다시 살아서 인간 문명 자체를 이렇게 범람해오는 자연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돌려 말하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가장 큰 틀이 있고 다른 하나는 테크놀로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간 삶을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정치혁명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친밀성의 혁명, 섹슈얼리티, 남녀관계, 또 노년, 청년 이런 네 가지 정도의 큰 구조적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선생님께서 제기하시는 가장 흥미로운 문제가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이런 거대한 탈바꿈 속에서 뭐냐? 한국은 뭐냐? 남한은 뭐고 북한은 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총체적으로 보면 어떤 전대미문성이 진행되고 있는 문명을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을 때 여기서 지정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동아시아가 희망이 될지 아니면 악화되는 트리거로 작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과거를 주로 탐구하시면서 광복 개념을 탐구하셨지만 혹시 동아시아의 미래에서
우리가 21세기적인 이 혼돈과 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지혜이든 가능성을 혹시 사고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가 참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탈바꿈해 가는 이제 그 과정인데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됐던 게 세월호 사건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버랩됐던 그 장면이 뭐냐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미친 그 파장만큼이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고난행군이라는 거는 북한 사회에 오랫동안 수많은 모순들이 축적돼서 그것이 탈냉전이라는 국면에서 폭발한 형태로 나타난 게 이제 고난행군이거든요. 북한에도 그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꾼 것이 뭐냐면 개방이에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우리 상상 속에 있던 북한 사회가 북한이 너무 급박하니까 스스로 문을 열고 좀 도와달라고 한 최초의 역사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데 또 그 순간에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그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개인을 발견합니다. 그 개인의 발견, 그리고 시장의 부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게 탈바꿈하는 그 이제 기회의 창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거가 안타깝게 우리 다 알다시피 핵이라는 걸로 그 창이 닫혀버린 또 십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끌고 가서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 그 끌고 가야 할 그 주력 세대가 갑자기 한 10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신경 이제 교육부터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그 이제 기획이 세워지면서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그 이후로 가장 주력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자력갱생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이 항상 했지만 자력갱생. 이 전자제품을 사람들, 그것을 전력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중국의 태양광 판넬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이제 그 시장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소비의 그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어느새 갑자기 소비사회로 이제 이렇게 이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북한 사회를 바꾸려고 탈바꿈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인민들, 그 주민들 스스로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꾸어 나가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프라가 교체하는데 너무 많은 국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제 60, 70년대 부축된 그 수도시설이 너무 낙후해가지고 제대로 그게 이제 작동하지 않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북한 주민들이 생수로 다 해결해요. 생수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그 북한 주민들이 웬만큼 밥 먹고 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생물로 그 음료는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지 못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론 그건 세계사적인 그 움직임 속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그런 탈바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북한을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더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3대 세습을 해오는 그 과정에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들 사이 그 하나로 엮어주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운이라는 걸로 이제
예,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대외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중국은 활용하되 절대 믿지 마라. 그러니까 속을 내주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에 절대로 먹히지 말라. 이제 이거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북은 이제 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렇게 일종의 이제 남쪽에게 먹힐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너무너무 뿌리 깊게 그 지도자의 를 이제 애도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깰 수 있는 건 결국 남북한이 정 그 장기 호흡을 갖고 신뢰를 구축해서 그게 우리의 선한 그 생각이 정말 선한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가면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저쪽에 느껴야만 그 장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필요한 건 서로 소통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과 북이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최종점이 다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그거가 결국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여건을 개선하고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분에 대한 판단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남북한 문제는 결국 중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중의 삼각 어떤 연대 같은 거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이런 중국과 일본의 그 어떤 협력에 남북한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일단 남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남한의 지식인들이 그 한중일 뭐 연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고요. 그 두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남북한 체제를 해체되면서, 해체되지는 않고 약화 변화되면서 남북한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과거의 그 뭐 매스 모빌라이제이션 체제라고 그럴까, 그런 양쪽의 그 체제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지 남북한 관계가 탈바꿈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고난의 행군, 그건 비극입니다. 엄청난 인류 역사에서 참 많지 않는 비극인데 실패죠. 체제 실패입니다. 참혹한 체제 실패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패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탈바꿈의 전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참 저한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 이 탈바꿈을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있고, 특히 이제 디지털 문명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서의 탈바꿈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에는 전통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고, 또한 근대 테크놀로지 디지털 문명이 진행하고 있는데, 남한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세계화되고 디지털 문화가 많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이 고유한 전통문화와 세계 최단을 첨단을 걷는 어떤 이런 그 디지털 문화가 상호 결합됨으로 인해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통을 파괴하고 그냥 근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조건이 지구상에서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냐? 그건 한반도다. 북한이 탈바꿈하는 방식과 남한이 탈바꿈하는 방식, 또는 한반도가 탈바꿈하는 방식, 또는 동북아가 탈바꿈하는 방식이 하나의 축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인 근대성으로,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역시 70년입니다. 아무런 유신 독재 시대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는 엄청나게 근대적인 것으로 변모한 것이 70년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카리스마, 독재사회를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근래 발견하고 있는 것, 지금 세월호에서 발견하는 것, 또는 근래 촛불정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이러한 과거의 근대화의 패턴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변화, 이걸 저는 이제 제2근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제2근대가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탈바꿈이다. 이제 남아. 광복은 절대 과거의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상징입니다. 저는 현재 동북아가 엄청난 국가주의 속에서 상호 모순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축에서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것이냐, 중국과 협력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기회주의적인 변신 극복은 절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곧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쩌면은 잘못하면은 이 동북아가 과거에는 근대의 상징으로서 촉망받는 지역이었지만, 요즘은 잘못하면 이게 세계적인 재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이 또는 한반도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런 긴장과 위험을 국면에서 과감하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동북아를 위해서 또는 세계를 향해서 주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냥 학자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조건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훌륭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또 국제적인 여건이 돼야지 되는데, 요건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해안과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동북아를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적인 이니셔티브를 주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이다. 남한이다, 이게. 남한이 그걸 차고 일어서야만이, 비로소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기에 있고, 동북아의 평화가 올 수 있고, 그 희망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에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이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과 새로운 미래 비전과 사회적인 통합과 이런 것과 연관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근무의 과제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제 겨우 탈바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겨우 발전시킨 정도였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체계화시키고 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이렇게 저렇게 탐색해 주신 분들에게 진정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